캐스텔 우이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서 저희가 이제 블랙벨트를 지원할 때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한 1년 전에 저도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사범 지도자 자격증,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사범 지도자 자격증을 땄는지, 그리고 지금 호칭이 변했어요. 국제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더라고요.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워싱턴 DC에 가서 그것을 발급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해서 그 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. 바쁜데 거기까지 또 가서 수료 받으려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미리 이것을 발급받고 오시면 나중에 이곳에서 도장을 오픈하고 아이들에게 블랙벨트 자격을 증명해 줄 때 그것이 필요하니까 꼭 발급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. 여기서 블랙벨트 발급해 주려고 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4단 이상자인지, 그리고 여기에 사업체가 있는지 사업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 지도자 자격증 아니면 사범 자격증을 요청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한국에서 발급받고 오시고 최대한 단을 많이 획득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것저것 다 번거로우니까 그래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에서 다 받아서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범생활하고 나중에 도장도 차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이제 한국에서 계신데 미국에 오시고 싶거나 그리고 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도 있는데 그것을 많이 몇 분은 질문하셨는데 좀 껄끄러우니까 이메일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, 제가 또 한국 사범님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좋게 너무 고맙게도 세미나를 하게 돼서 그곳에서 또 미국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, 그러니까 뭔가 이룬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방어한 게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고, 또한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스터 우였습니다.